네, 안녕하세요. 전투태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끄러워요. 보다시피, 뭐라 그래요? 스프레이부스라고 하기에는 스프레이부스로는 안 쓰는데, 아무튼, 요거를 하기 때문에 간이로 만들었어요. 아주, 오는 한 5만원? 5만원도 안든것 같아요. 5만원? 5만원 안된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도 나중에 만드는 걸 공개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정화장치도 또 나름 만들었어요. 건식과 순행식이라나? 아무튼, 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무튼 깔끔하게 걸러지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차차 공개하도록 할게요. 사포질을 할 건데요. 두 종류를 써요. 하나는, 뭐죠? 파인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파인, 슈퍼 파인, 울트라 파인. 아무튼 제일 작은 거 말고 바로 위에 거. 예, 요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요거 너무 거칠기 때문에 사포질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진 거를, 예, 그 다음에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기스가 팍팍 나거든요. 자, 요렇게. 큰 거를 사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은 시로코 펜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미니예요, 미니. 뒤에 이렇게 안에만 크게 돼 있지. 미니고, 딱요 부분에다 대고 작업하기 좋게 나름 이렇게 고심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사포질 할땐 너무 힘을 빡빡 줘서 사포질 하지 마시고, 화면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책상에다 묶어놓고 그래서 너무 빡빡 사포질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골고루 사포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무튼 스프레이부스는 집진기예요, 집진기. 제 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안에 뒤에다가 걸을 수 있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면은 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하면은 쏙 빨려 들어갑니다. 요 정도로 만드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색도 돼요. 예, 요거 이제 박스를 좀 좁은 걸로 해놨는데, 여기 끝에다가 또 대고 그쪽 방향으로 쏘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적당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맣게. 소리도 별로 요 정도인데, 실제로 듣는 데서는 헤어드라이 쓰는 거에 반도 안 돼요. 되게 조용하고요. 너무 빡빡하지 말고. 또한 다음에 또한번더 해야 돼요. 한번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면 상태로 봐서 이제 서페이서를 뿌리고, 바로 이제 서페이서를 또 이렇게 사포질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약간 먼지 날 만한 작업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하는데, 네, 아주 깔끔하게 빨아들여요, 그래도. 괜히 마스크 쓰고 집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나 이 석분 점토는 정말 많이, 요런 데는 너무 깎여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하세요. 석분 점토는 먼지가 진짜 많아요. 잔먼지, 미세먼지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스프레이 부스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어저께 이렇게 하면서 실기스 같은 게 되게 많이 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싹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또 메꿈을 해야 되거든요. 메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퍼티를 바르는 거죠. 우선 이렇게 넓은 면을 사포질을 하고요. 근데 좁은 면할 때는 이렇게 부분 부분 사포질을 이렇게 정성껏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기스 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는 헤라가 뾰족하고,
그리고 전에 석고질 할 때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형에 따라서 이게 스케치하는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석고질 하는 거 자체가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그 재방송을 또 계속 보는 분들이 있고 어쩌다 한번 틀어가지고 한 부분만 보는 게 있으니까 제 얘기가 와 의사소통이 잘 되진 않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봤자 되게 장황해지기만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하고 경험을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다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정도지 이거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또 막상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경험을 오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이 경험, 경력만으로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단연 어떤 부분에서 좀 특별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네, 저한테 남아 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만드십사 하는 뜻에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봐요. 얼마나 너무 깔끔하게 이번에 잘 만들었어요. 저번에 거는 이 위에 맞추는 것도 힘들었는데 안에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저번엔 너무 커가지고 아직도 다 못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거추장스러운데 지금 거는 훨씬 잘 됐습니다. 옆에 물수건을 물걸레 하나 두고 항상 손을 닦을 수 있게 왜냐면 이제 지나가다가 또 문을 열 때 문을 손잡이에 묻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손이 어느 정도 깨끗해진 상태에서 묻어날 게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으러 가시는 게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똑같아요. 저번에 그 퍼티를 바르지 않는 상태, 퍼티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포질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또 저는 이제 붓으로 항상 갈아낸 데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해서 제거를 합니다. 먼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사포질을 너무 빨리 해서 후딱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골고루 여러 번에 거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포질을 하세요. 이런데 봐보세요. 사포가 닿지도 않는데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포질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을 줘서 하면은 이 여기 산 높은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너무 힘을 저는 안 줘가지고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그리듯이 그리고 먼저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얗게 드러나는 부분 그 부분은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티가 아직 덜 제거된 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잡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솟아난 부분.
이 녹음 상태에서는 일정한 기계음이라서 그런지 좀 소리가 윙 해가지고 되게 거슬리게 들릴 것 같아요. 한번 녹음해봤는데 거슬리게 들릴 것 같아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음으로 해놓고 그 음악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바꿔놓은 건데요. 요번에는 좀 거슬리시더라도 어차피 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의 일부분이고 또 제가 요걸 틀지 않고서는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운 방송을 별로 보고 싶진 않은 거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새거 사포보다 이게 훨씬 더 사포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새거는 하면은 진짜 살짝만 이거 한 20번 할 거를 20번? 한 100번 할 거를 한 번만 밀어도 싹 까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포질이 너무 강하면은 깎아내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다듬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가 제일 하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포질 하다 보면은 먼저 하얗게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얘네들 부분을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잘 이렇게 보고 보완을 하죠. 보완을 한다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업하신 뒤에 사포질 하면서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질에 항상 유의하시고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좀더 고운 건데 저게 워낙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고운 거랑 이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도, 붙여가지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한 다음에, 다음번, 이게 첫 사포질이니까 두 번째 사포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곳곳에 관찰을 하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느 정도, 작업을 좀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지금 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좀 더, 뭐랄까, 자세히 보고, 이제 사포질을 계속해요. 가볼게요. 저는 붓을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써요. 조형할 때도 쓰고, 물을 묻혀가지고, 형태를 다듬을 때도 쓰고 되게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붓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여기저기 미세하게 쓸 때는 붓으로 조형하는 것도 가능해요. 중간에 아마 보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이제 붓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조그맣게 만들 수 없는 도구, 조그맣게 만들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면은 거기 이제 붓으로 쓰면은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렇게 말아가지고 끝을 모양을 만들어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요렇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이쪽은 요렇게 요 안으로 쏙 들어가죠. 요렇게. 여기는 작은 부분인데도 아주 잘 깎였네.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표면을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퍼티란다. 그, 서페이서를 뿌리고 나면은 표면이 이제 딱 티가 나요. 서페이서 뿌리면은 아주 고온 사포로 싹 처리를 잘 해놓은 표면처럼 싹 변하는데, 서페이서를 뿌리고 나면은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사포질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계속하면은 사실 아주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얼굴 깎여버리니까 적정선을 찾아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요번에 요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나머지는 또 제가 또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래요. 요번 작업은 여러분들이 계속 요런 반복을 거치셔가지고 그 표면의 퀄리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붓질을 한 거기 때문에, 서페이서는 뿌린 거고 요 붓질한 거기 때문에 약간 결이 있어서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페이서가 결국엔 마지막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서페이서 뿌리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물걸레를 갖다 놓고 손을 닦고 난 다음에 주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볼일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핸드폰을 꺼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저기 먼지가 묻으면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항상 물 묻은 수건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좀 다소 시끄러웠지만은 작업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